가수 양지은이 위독한 아버지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양지은은 지난 8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10년 8월 4일 아빠와 심장을 나누고 세월이 흘러같은 날 같은 곳에 다시 아빠와 함께 있네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품에 기댄 양지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양지은은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양지은은 드디어 오늘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아빠를 만났지만 또 다시 심정지가 오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고 기도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아빠를 배웅해 드렸어요 라며 그래도 아빠를 잠시 안을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 오늘은 어딘가에 토닥토닥 위로받고 싶은 하루네요 다시 한번 기적이 있기를 이라고 기원했습니다. 앞서 양지은은 2010년 8월 자신이 21살 대학생일 때 당뇨합병증으로 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졌다며 그때 아빠 몸이 안 좋아서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더라 신장 이식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던데 이식자는 대기자가 1000명이 넘었다 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신장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빠를 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했다 며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신장이식을 하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으나 지난해 건강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양지은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11년 동안은 제가 이식해드린 신장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셨는데 다시 신장 수치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이제는 투석으로 다시 연명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라며 최근에 아버지께서 직장암 판정을 받아서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급히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남편이 다 같이 하고 병원 올 때마다 남편이 자기 일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진료받게 했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양지은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0년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KBS 열려라 동요세상에 출전하여 제주시 최우수상과 전국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성악을 배울 것을 권했지만 가정 형편상 판소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시에서 주최한 인간문화재 초청 강연에 참석한 양지은은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 김순자를 만났고 그녀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주 3회씩 배를 타고 목포를 오가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업료가 밀리기도 했지만 합숙할 때는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에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저는 왼쪽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인 2014년 저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며 제주 출신 최초의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판소리보존협회 서비포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지부장들 중 가장 젊은 나이에 해당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기증 이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슬럼프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약 3주쯤 되어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내일은 미스트롯 1분의 첫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미부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의 활약을 보며 자신이 미뤄두었던 노래의 꿈을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스트롯 2분의 마미부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자마자 지원서 양식을 뽑아다 주었습니다. 또한 목요일마다 미스터트롯을 함께 시청하며 노래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판소리 전공자인 양지은은 TV 프로그램 미스트롯 2분에 출연하여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장부터 깊은 효심이 드러나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참가자들의 눈물까지 자아내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부터 올 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소리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와 절절한 감성을 바탕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준결승 녹화를 단 하루 앞두고 진달래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한 하차로 인해 양지은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겹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녀는 준결승전에서 태진아의 3호곡을 열창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미스트롯 2분의 진 왕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은이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그의 판소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소리 흥보가에서 흥보가 쫓겨날 때 응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응지되오라는 구절이 있지. 이제 응지였던 시간들은 모두 잊고 내 이름처럼 밝은 양지만 펼쳐질 거야. 양지은은 한라산 백록담을 닮은 푸른 드레스를 입고 감격의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지난 4일 밤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의 최종 결승전에서 일대 미스터트롯진 이명웅이 그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왕관의 보석만큼이나 반짝이는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중간 합산 점수에서는 2위에 머물렀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3%의 높은 득표율을 얻어 결국 양지은이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시청률 32.9% 닐슨 전국 기준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한 미스트롯 이붙는 신의 트로트 가수 양지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2010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이식을 하며 명창의 꿈을 잠시 접은 양지은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면서 점점 꿈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미스트롯은 제게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둘째를 낳고 3주쯤 지나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미스트롯 2019 첫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무대에 서 있는 예쁜 참가자들이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미부를 보면서 저거다 싶었죠. 그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분과 눈이 마주쳐도 저분이 나를 뽑아주셨다고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감동과 위로를 드리는 가수가 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KBS 전국 동요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 전화기 코드가 뽑혀 있는 것을 본 이후였죠. 군의원으로 일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악화되었고 부모님은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겪던 저는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 기간은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공판장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원래 관광 상품을 판매하던 곳이라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죠. 학교 언니들이 저게 뭔가 하고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는데 자다 깬 제가 그들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날 엄마에게 커튼 달아달라며 엉엉 울었어요. 가수의 꿈을 가장 응원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서 양식을 뽑아다주며 목요일마다 함께 미스터트롯을 시청하면서 노래 스타일을 분석해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는 연습을 위해 코인 노래방에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스트롯 이 동료들에게도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결승에서 탈락한 후 다시 도전했을 때 가장 기쁘게 맞아준 이들이 바로 동료들이었습니다. 준결승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방송에 나가면 최고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동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수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서 힘들어할 때 엄마가 해냈어 라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양지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